안녕하세요. 소망 김기사 동희입니다. 네, 오늘은 전기 기초 과외가 아닌 동희의 전기 호기심 코너로 여러분과 인사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네. 우리 동희가 이제 전기 기능사도 이렇게 여러 가지 준비하면서 전기에 관련된 호기심이 뽀송뽀송 솟아났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중에 우리가 함께 공유해도 괜찮을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인데, 오늘 이야기를 할 주제는 바로 우리 실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전기요금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동희를 통해서 어떤 게 궁금한지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궁금한 거는 올해 2023년 1월부터 전기요금이 인상이 된다고 하는데 얼마나 인상이 되는지도 궁금하고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하는지 방법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현재 가정주부로 있는 동희는 매달 저에게 그 관리요금이 이렇게 나오면은 청구를 합니다. 오빠 이달에 이렇게 나왔어 하고. 우리가 이제 전기요금 같은 게 고지서가 온다 해도 무심코 내는 생각만 했지만은 그 전기요금이 어떻게 계산돼서 나오는지는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전기요금을 알 수 있는 전력량계, 즉 계량기만 봐서는 따로 요금이 표기가 되어 있지 않고 사용한 전력량만 표기가 되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데요. 순차적으로 설명하고, 또 이번 2023년에 전기요금이 큰 폭으로 인상이 되었다는데 얼마나 인상이 되었는지도 한번 간단하게 계산을 통해서 알아보는 식으로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네. 뭔가 복잡해 보이죠? 이 전기라고 하는 것을 순전히 숫자만 이야기 갖고 나오니까 어려울 수 있는데, 제가 차분히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왼쪽에 있는 계량기, 즉 전력량계라고 하죠. 이것은 이제 저희 집에 있는 걸 제가 찍었습니다. 동희야, 이거 어디 있는지 알아? 엘리베이터 앞에 있고 우리 집 호가 제일 많이 썼더라고. 아, 그 가장 많이 썼다는 게 이 숫자만 보고 그럴 수 있는데 이거는 큰 의미가 없어. 왜냐하면은 이 숫자 자체가 큰다고 해서 더 많이 쓴 게 아니라 이거는 이제 누적된 거기 때문에 우리 이전에 살던 사람이 많이 써서 더 많이 돌아갈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숫자가 9999 이렇게 딱 찍히고 나면은 다시 0000으로 돌아와. 그러다 보니까 이미 그걸 돌파해서 쓴 엽호수가 있다 그러면은 그 호수는 이미 돌아와서 다시 숫자가 작아 보일 수도 있어서 이 숫자가 크고 작고를 통해서 전기를 많이 썼냐 적게 썼냐는 건 알 수가 없어. 근데 이거 돌아가는 거 있잖아. 이거 빨리 돌아가면은 많이 쓰고 있는 거지. 그렇지. 이 돌아가는 걸 가르켜 원판이라 그래. 우리 예전에 유도전동기에서도 아라고의 원판 비슷한 그 원판인데, 이게 빨리 회전할수록 같은 시간 동안 전기를 많이 쓰는 거야.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보면은 레브 퍼 킬로와트 아워라고 써 있어. 그게 뭐냐면 여기 레브라는 게 레볼레이션, 즉 회전을 말해. 그래가지고 여기 앞에 600이라는 숫자가 써 있잖아. 600번 돌면은 1kW를 썼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즉 1시간 동안 1kW를 쓰면은 이게 600바퀴를 돈 거랑 똑같고, 나머지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기 공부하는 사람들이 알고 있는 교류, 단상, 이선식의 220V용 전력량계다. 그리고 여기 30A 하는 건 이 계량기가 이제 허용할 수 있는 전류는 30A. 그러니까 약 6kg 좀 넘게까지 쓸 수 있겠지. 그렇게 보고, 여기 가로 열고는 뭐 이 계량기 처음 제조했을 때 얘기고, 60Hz. 우리나라의 전기가 60Hz. 뭐 이런 전기 이론적인 것을 공부하면은 이제 이 계량기에 이렇게 써 있는 수치가 뭔지는 알 수 있을 거야. 그리고 2000년 10월에 만들었다는 건 이 아파트 이제 지어질 당시 구축이라는 거지. 중요한 거는 이제 그게 아니야. 자, 이제 전기요금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알려줄게. 여기에 이렇게 써 있는 숫자가 사실 되게 중요한데, 이 숫자에 크다고 해서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전력량계에 있는 숫자를 검침함이 이렇게 직접 봐. 물론 이제 보지 않고 하는 경우도 많기는 한데 아파트는 아직까지는 관리사무실에서 나와서 직접 보는 편이야. 자, 그래서 이 지금 현재가 2023년 1월인데 2022년 12월 10일 이게 검침일이다. 그때 이렇게 딱 검침원이 이 숫자를 보니까 8200이라고 적혀 있었어. 그리고 2023년 1월 10일 이렇게 딱 보니까 8500이다. 그러면은 한 달 동안 쓴 전기량은 8500에서 8200을 빼니까 300kW 아워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야. 이해하겠어? 그런 식으로 매달 검침일이 일정하게 딱 지정되어 있는 날이 있어.
그래서 뭐 이거는 오빠 이제 쉽게 예를 들어서 이제 10일로 고정을 했는데 그 다음 검침일은 당연히 2월 10일이 되겠고 그 다음 검침일은 3월 10일 이렇게 있는데 이 검침일은 우리가 변경을 할 수가 있어. 보통 근데 아파트 같은 경우 일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쉽진 않지만은 일반 가정집 같은 경우나 빌라 이런 데는 한전에 연락해서 검침일을 바꿔주세요 하면은 어렵지 않게 이렇게 바꿀 수는 있어. 어쨌든 이 검침일은 매달 고정된 날에 그 지침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전력량을 보는 거고.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아파트 관리비 영수 중에서 전기요금 쪽을 잠깐 이렇게 오빠가 갖고 와서 봤는데, 여기서 보면은 전기라고 써 있어 가지고 전월 지침과 당월 지침이 있어요. 이게 뭐냐, 전월이란 거는 지난달에 우리가 썼던 게 이 숫자가 7916이 나왔던 거야. 당월이라는 거는 이 관리비 영수 증이 나오는 그 달에 8132가 나와서 이 차이가 216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 216에 대해서 전기요금을 부과를 때리는 거야. 그리고 전월 사용량이라는 거는 이 고지서가 발급된 전달의 사용량은 215kWh, 전년 사용량은 이와 그 같은 월이지만은 한 해 전, 그러니까 2021년에 같은 달에는 145밖에 없었지. 이렇게 좀 차이가 있는 게, 오빠가 이제 동이랑 결혼하고 나서 둘이서 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기 사용량이 좀 늘어나서 그 혼자 살 때 145보다는 좀 늘기는 했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통 사람이 얼마나 거주하느냐에 따라서도 좀 차이가 있어. 그래서 1인 가구는 상대적으로 전기요금을 적게 내는 반면에 또 가족이 많다 그러면은 전기요금이 더 많이 나오고 그런 게 있는데, 그만큼 한전에서도 또 한 세대 내에 뭐 5명 이상 살면 좀 감면도 해주고 뭐 이런 게 있는가 하면은, 또 애기들이 많이 낳은 뭐 세 자녀 이상 낳고 그러면 또 그런 걸로 감면도 해주고 뭐 이런 혜택이 있어. 어쨌든 이 지침을 통해서 바로 요금은 알 수는 없지만은 그 사용량을 비교를 함으로써 전달 대비 혹은 뭐 작년 대비 얼마나 썼나 이런 것을 수치를 통해서 대략 가늠 잡을 수 있어. 그리고 아파트 관리비 영수증을 통해서는 이렇게 알 수 있고, 일반적인 주택 혹은 빌라 같은 경우에는 한전에서 직접 이렇게 전기요금 고지서를 집집마다 꽂아줘. 뭐 이걸 안 받는 사람들은 뭐 이메일이나 아니면 뭐 SNS 뭐 이런 걸 통해서 또 전달을 해주는데, 이렇게 종이 형태로 되어 있는 그 영수증을 살펴보면은 뭔가 복잡해 보여. 복잡해 보이는데, 여기에서 전기요금을 우리가 알고 싶으면은 계량기 지침 비교와 사용량 비교, 바로 이쪽을 유심히 보면 돼. 자, 그걸 오빠가 이렇게 확대를 한 거야. 그러면은 앞서 우리가 아파트 관리비 영수증과 비슷하게 이번 달에 지침이 몇이 나왔고 저번 달에 지침이 얼마가 나와서 그 차이가 302kWh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그 전달은 똑같이 267, 그리고 전년 동월 같은 경우는 260 이렇게 나온 거야. 이건 물론 샘플이긴 하지만은 결국 여기에서 나온 것과 여기에서 나온 것과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지. 근데 왜 이렇게 한전에서 전기요금 고지서를 주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은, 아파트 관리실에서 이렇게 주는 경우가 있냐면은, 아파트랑 아파트 외 일반 주택이나 빌라랑은 애초에 전기요금 체계가 달라.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아파트는 고압으로 전기를 수전을 받아서 그 전기를 지하에 있는 변압기에서 변압을 해가지고 올려주기 때문에 변압기에 대한 어떤 관리비용 이런 것이 빠져. 왜냐하면 한전에서 직접 변압해서 주는 거라면 한전에서 그 변압기의 유지보수비 같은 것도 전기요금에 녹아있기 때문에 좀 비싸지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한전에서 직접 변압기를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그만큼 가격은 좀 싸지는 대신, 그렇다 해서 마냥 아파트 전기요금이 싼 게 아니라 또 관리비에서 다른 명목으로 걷어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은 큰 차이가 없어. 그거에 대해서 이제 뒤에 가서도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지만은, 여튼 그래서 아파트와 일반 주택 빌라와는 전기요금이 좀 차이가 있다. 그것은 이제 수전받는 전기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계약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고, 어쨌든 이제 전기요금을 알기 위해서 이 지침 보는 방법은 알았지. 그리고 이거는 이제 아파트니까 옛날에 이렇게 나왔던 이게 원판이 돌아가는 기계식 계량기를 썼는데, 요즘 한전에서 달아주는 거는 거의 전자식이라서 이렇게 디지털로 숫자가 표기가 돼. 근데 그 숫자로 표기되는 것이 되게 기능도 많고 또 저장 같은 것도 다 할 수 있어서 오히려 더 장점이 많아. 하다못해 검침원이 눈으로 안 봐도 그 전자식 같은 경우 옆에 모뎀을 달아가지고 스캔을 싹 해가지고 알아서 이렇게 다 데이터가
저장이 될 수 있게 해서 옛날보다는 검침엄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어. 근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 계량기 자체를 한전이 관리하는 게 아니고 아파트 자체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굳이 돈 들여서 바꾸지 않고 관리실 직원이 직접 이렇게 아직 눈으로 보는 검침을 하는 경우가 많아. 자, 이제 전기요금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아보고, 도대체 2023년 뭐 오일 쇼크 이후로 최고로 전기요금이 크게 올랐다, 뭐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고, 안 그래도 먹고 살기 힘들고 경기도 계속 어려워지는데 얼마나 올랐길래 이렇게 언론에서 호들갑을 떠나. 나도 솔직히 궁금하더라고. 당장 이제 이달 말에 나올 그 관리비 영수증이 좀 두렵기도 하고. 자,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전기요금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줄게. 그 방금 전에 오빠가 이야기했듯이 아파트와 그리고 일반 주택과 빌라의 전기요금은 다르다, 그런 얘기를 했었을 거야. 그래가지고 그 일반 주택과 빌라 같은 경우에는 주택용 저압을 사용을 해. 그래서 이거는 오빠가 아예 써줄게. 주택 그리고 빌라, 뭐 연립주택 이런 것도 다 여기에 해당되고, 단독주택 있잖아, 그것도 그렇고, 또 뭐 다가구주택. 그러니까 아파트가 아니면은 거의 이 주택용 저압을 사용한다 생각하면 돼. 왜냐하면은 한전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220볼트 이걸로 애초에 그 전봇대에 있는 변압기 같은 거에서 저압으로 이렇게 낮춰서 공급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따로 한전에서 220볼트로 변압을 안 해주고 22,900볼트로 아파트 지하의 전기실로 공급해주면은 아파트가 가지고 있는 자체 변압기로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220볼트로 변압을 하기 때문에 주택용 고압 같은 경우는 주택용 저압보다 좀 싸. 그래서 주택용 고압은 아파트야. 근데 여기에서도 또 이제 조금 더 세분화가 되는 게, 그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알다시피 공용 전기요금도 만만치 않게 나와. 뭐 엘리베이터, 그리고 뭐 이제 그 복도나 계단에 있는 센서 등,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 단지 내에 있는 뭐 가로등, 그런 기본적인 전기요금 외에 요즘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는 공용시설, 커뮤니티 시설이 되게 잘 돼 있잖아. 뭐 어떤 아파트는 아파트 자체 내에 뭐 헬스장도 있고 도서관도 있고 뭐 수영장 있는 아파트도 있고, 다 이런 것이 그냥 공짜로 쓰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그 공용 전기요금으로 쓰는 거거든. 그건 이제 어떻게 분배를 하냐에 따라서 또 여기에서 단일 계약이냐 종합 계약이냐 있는데, 이건 좀 어려운 얘기니까 오빠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얘기를 해줄 거고. 어쨌든 그래서 주택용 저압 그리고 고압으로 부분을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2023년 전력량 요금, 즉 올 1월 1일부터 적용하는 전력량 요금 보면은 전반적으로 저압 쪽이 좀 더 비싸. 고압보다. 대표적인 게 이제 200kWh 이하를 사용했을 때 2023년에 주택용 저압의 경우는 112원이지만은 고압의 경우는 97원이야. 좀 더 싸지. 마찬가지로 400kWh 초과 사용했을 때 저압 같은 경우는 299원, 거의 300원 돈이야. 근데 고압 같은 경우는 234원, 250원도 안 돼. 그렇다 해도 이게 절대 싼 건 아니다. 자, 어쨌든 그런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알아두고, 그리고 이제 그 집에서 쓰는 전기요금은 누진제가 있다는 거 들어본 적이 있었을 거야. 그 누진제라는 것이 결국 계단식 요금인 건데, 우리가 전기요금을 얼마나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전기요금의 차이가 많이 발생을 하게 돼. 이게 그래서 많이 쓰면은 많이 내는 그런 구조인 건데, 여기에서도 우리가 또 잘 봐야 되는 게 있어. 바로 200kWh라고 하는 구간에 따라서 전력량 요금이 달라져. 여기 표에서는 없지만 기본 요금도 달라져. 그게 무슨 얘기냐? 자, 지금 좀 전에 이제 우리 집 그 사용 요금을 보면은, 여기에서 보면은 당월 사용량이 216kWh라는 거야. 그치?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아파트니까 주택용 고압을 사용하면서 216이니까 여기에 해당이 돼. 그러면은 여기에서의 해당하는 요금은 바로 1kWh당 166원이라고 보면 돼. 근데 여기에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바로 여기에서 그냥 단순하게 166 곱하기 216을 하는 게 아니라 200kWh까지는 97원으로 계산을 해주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초과가 된 16kW에 대해서는 166원으로 계산을 해주는 구조야. 그래서 이걸 오빠가 순차적으로 한번 계산을 해줄게. 지금 이 표에는 없지만은 이 전력량 요금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은 택시 타본 적 있어? 택시를 타면은 택시의 기본 요금이 있고 주행요금이 있는 거 알아?
그래서 오빠는 택시를 탄지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지만은 뭐 대략 알기로는 택시를 기준으로 보면은 기본 요금, 그러니까 가서 저 앞에 있는 데만 내려주세요 하더라도 일단 탔으니까 기본 요금 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내가 알기로 3,800원으로 알고 있어. 자, 그리고 그 거리가 멀어진다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이 3,800원 요금에서 플러스 알파가 될 거야. 이게 바로 주행 요금인 거야. 그치? 그러니까 아무리 가까운 거리를 가더라도 일단 올라탔다 하면 3,800원을 내는 거고, 여기에서 이제 기본 주행 거리까지는 기본 요금을 나가지만 그걸 초과해서 더 멀리 간다면은 이제 열심히 이제 주행 요금이 뚜두둑 올라가다 보니까 뭐 택시 요금이 만 원이 나올 때도 있고 2만 원이 나올 때도 있고, 뭐 더 멀리 간다 그러면 막 5만 원 돈도 나오고 막 그런단 말이야. 거기다 또 뭐 고속도로 탄다 하면 톨비도 따로 내줘야 되고. 어쨌든 이런 것 같이 전기 요금도 기본 요금이라는 게 주어져 있어. 그래서 이걸 우리가 간단하게 먼저 알아보면은 기본 요금조차도 누진제가 돼 있어서 200kW 아워 그리고 200에서 400kW 아워 그리고 400kW 아워를 초과해서 사용한다. 이때마다 조금씩 달라. 그래가지고 저압과 또 고압이 또 달라. 저압, 고압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200kW 아워 이용했을 때 저압 같은 경우에는 얼마냐? 바로 910원이야. 그리고 200에서 400 사이를 사용했다 그러면은 1600원. 그리고 400kW 아워를 초과 사용할 때는 기본 요금이 무려 7300원이나 돼. 많이 비싸지. 그리고 고압은 좀 싸. 200kW 아워 이하로 사용했을 때는 730원. 그리고 200kW 초과, 즉 201kW겠지? 그때부터 400kW까지의 그 고압대 기본 요금은 1260원. 그리고 400kW 아워를 초과 사용했을 때는 6060원. 이렇게 있어. 자, 이 요금은 전기를 전혀 사용하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무조건 내야 돼. 계량기가 달려 있으면은. 그러니까 빼박인 거지. 근데 여기에서 이제 또 얼마나 사용했냐 이걸 가지고 이제 그 전기 요금을 부과를 시키는데,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평균적으로 가정집에서 쓰는 전기 사용량이 240kW 아워라 그러더라고. 이 평균을 기준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보는데, 아파트보다도 일단은 주택용 저압 요금을 어떻게 나오는지 간단하게 오빠가 계산을 해줄게. 240kW 아워 같은 경우에는 기본 요금이 얼마일까? 저압 기준으로. 240이니까 여기에 해당하지. 그리고 저압이지. 그러면 1600원이 되는 거야. 그래서 기본 요금 1600원 더하기. 그리고 이제 전력량 요금이니까 240kW 와어에 대해서 요금을 더 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되냐? 먼저 200kW까지는 여기에 해당하는 112원을 이렇게 곱해줘. 그래서 200 곱하기 112 더하기.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240kW니까 40kW에 대한 것도 또 추가로 구해줘야겠지. 40 곱하기 얼마냐? 바로 여기 보면 206.6원이 있잖아. 이것을 이렇게 또 곱해줘. 예전에는 이 정도만 하면 전기요금이 다 계산이 끝났어. 여기에다 이제 뭐 세금이랑 전력 사용 기금만 그냥 더 이렇게 더해주면 되는 거였는데, 2021년도에 한번 이렇게 전기요금 체계가 바뀌면서 없었던 요금제가 또 생겼어. 바로 기후 환경 요금이라는 것과 연료비 조정액이라는 것이 새로 생기면서 실질적으로 전기요금 인상은 없었다지만은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그 전기요금 고지서에는 요금이 좀 더 추가가 됐어. 그래가지고 이 기후 환경 요금은 킬로와트아워당 9원씩 추가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또 어떻게 되냐? 더하기 240킬로와트아워를 사용했으니까 240 곱하기 9. 자, 이렇게 하고 또 더하기 연료비 조정액 같은 경우에는 킬로와트아워당 5원이야. 그렇기 때문에 240 곱하기 5 이렇게 딱 계산을 하면은 이제 전기요금이 나와.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나오는 돈이 35,624원이 나오더라 이거야. 자, 그러면 이렇게 그냥 우리가 내면 되나? 아니면은
한전에서 전기요금 이렇게 났으니까 이렇게 내시면 되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안 그래. 이게 다가 아니야. 여기에서 또 추가가 나오는 게 있어. 자, 대표적인 게 뭐냐. 모든 소득과 소비에는 세금이 붙어. 근데 이제 사람들이 전기요금 같은 거 무심코 내다 보니까 그 세금에 대한 인식을 안 하는데 이 전기요금에 10%의 부가가치세가 붙어. 그래서 부가가치세, 우리가 보통 VAT로 많이 표현을 하지. VAT는 35,624원에 10%에 해당하는 것. 즉, 3,562.4원이 또 붙어. 그리고 한전에서는 앞으로 발전소를 짓든 아니면 송전탑 뭐 전봇대를 짓든 이 모든 전력 시설물에 관련된 돈을 계속 이렇게 비축을 해놔. 미래를 대비해서 대표적인 게 아파트 장기 수선 충당금 같이 그걸 가리켜 이제 전력 산업 기반 기금이라고 해. 그거는 전기요금의 3.7%를 또 부과를 시켜. 그래서 그냥 오빠는 이걸 가리켜 전력 기금이라 그러거든. 전력기금은 35,624원에다가 3.7%를 또 붙여. 자, 그 돈이 얼마냐 하고 계산을 해봤더니 1,310원이 나오더라 이거야. 자,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것을 모두 다 더해주면은 전기요금이 나와. 얼마가 나오냐 모두 더했더니 바로 4,490원이 나오다 이거야. 세금 포함하고 전력기금 포함해서.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아 이제 이대로만 우리가 한전에다 내면 되냐 했는데 우리나라의 좀 안 좋은 그 악법 중에 하나가 이 전기요금 고지서에는 방송 시청료도 추가시켜. 그게 얼마냐면 2,500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보든 안 보든 집에 TV가 있다라는 가정 아래 무조건 2,500원을 부과가 시키거든. 실질적으로 이거는 이제 전기요금과는 관련이 없지. 근데 이것도 뭐 2,500원인 것을 뭐 4,000원으로 해달라, 5,000원으로 해달라, 뭐 8,000원 해달라 하면서 방송국이 막 많은 얘기가 있었는데 그래도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일반 국민들한테 타격이 올 수 있을 거니까 옛날에 90년대 만들어진 그 기준 지금도 그대로 2,500원을 쓰고 있어. 어쨌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2,500원까지 포함된 금액이 바로 우리가 그 전기요금 고지서라고 하는 것에 찍혀 나오는 금액이야. 그러니까 얼마겠어? 42,990원. 거의 45,000원이지. 이 돈이 이렇게 청구가 된다 이거야. 그런데 잘 봐봐. 이건 이제 우리가 알고자 하는 바로 지금 2023년 기준인데 이전에 요금이 2021년에 개편이 됐어. 그때는 전기요금 건드리지 않고 좀 전에 오빠가 말한 기후환경요금과 연료비 조정액, 그러니까 뭐 킬로와트당 9원, 킬로와트랑 5원 이렇게 추가가 된 것은 없었단 말이야. 근데 그게 이제 추가가 돼가지고 좀 요금이 올랐는데 그 당시의 기준에 의하면은 오빠가 기억하기로 되게 전기요금이 저렴했어. 지금에 비해서. 그래가지고 그때는 알다시피 200kWh 이하를 사용해도 88원, 그리고 201에서 400, 우리 같은 경우에도 182원, 뭐 그리고 400kWh 초과 사용했다 해도 275원 이 정도였거든. 근데 오빠가 이제 예전에 책을 쓸 때 이 전기요금 개편에 대해서 쓸 때 2021년 기준으로 이렇게 오빠가 표를 그렸을 때 그때 이제 이 주택용처럼 좀 전에 오빠가 계산한 이 기준으로 이렇게 240kWh를 똑같이 계산해 보니까 나온 금액이 31,570원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직관적으로 비교해도 많이 차이가 나는 거지. 자, 그래서 2021년 기준 31,570원 이거였는데 이게 인상이 되고 나서 어떻게 바뀌냐면은 2023년에 똑같이 비교를 해야지. 즉 여기에서는 바로 2,500원에 TV 시청료를 빼고 그냥 순수하게 보면은 4만 490원이 된 거지. 그러니까 거의 돈만원 돈 가까이 오른 거야. 정확하게는 9,000원 정도 오른 거니까 실질적으로 뭐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뭐 올라봐야 뭐 좀 더 오르겠지. 아유 그래도 뭐 이게 누적이 되면은 적은 돈이 아닌데 생각을 할 수 있지만은 실제로 이렇게 계산을 막상 해보면은 생각보다 차이가 커. 그래서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게 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400kWh를 초과 사용하게 되면은 붙는 요금도 만만치 않게 올라가게 되고 그나마 우리가 좀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게 이 기본요금 있잖아. 이 기본요금은 그래도 이번에 안 건드렸어. 이 기본요금조차도 이제
더 올리게 되면은 여기에서 붙는 요금 자체도 조금씩 더 올라가겠지. 그리고 또 하나 안 바뀐 게 다행인 게 뭐냐면은 여름철이 전기 사용량이 많아. 왠지는 알지? 에어컨. 그치. 에어컨이 기본적으로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것도 있는데 이 에어컨을 사용하는 하계 특별 기간 동안은 전기 요금을 인하는 안 하지만은 그래도 누진제 구간을 좀 완화를 시켜줘가지고 이로 인해서 전기 요금 할인 혜택을 좀 받게 해줘. 그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200kW 이하 그리고 200일에서 400kW 아워 그리고 400kW 아워 초과 사용 이렇게 나눠져 있는 구간이 좀 완화가 돼가지고 7, 8월에 한해서는 300kW 이하 사용, 그리고 300일에서 450kW 아워 사용, 그리고 450kW 초과 사용으로 해서 누진제 공약이 좀 완화가 돼. 그래가지고 이 요금을 적용하니까 뭐 이렇게 240kW 아워 정도를 여름철에 썼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이 구간에 해당하는 요금으로 계산을 하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전기요금이 덜 나오는 건 있겠지. 이제 이게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겠지? 그러면 전기요금을 아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안 써야지. 안 쓰는 게 아니라 조금 영리하게 안 쓰는 게 중요한데 이 전력량 요금에 알다시피 누진제가 있다 보니까 200kW 기준으로 요금 차이가 많이 나잖아. 그 이하로 사용하게 되면 기본 요금부터 조금씩 절약이 되고 뭐 그리고 전력량 요금도 당연히 기본 단가가 더 싸지기 때문에 요금 차이가 많이 나지. 거꾸로 201kW 이상을 사용했다 그러면은 전기요금이 좀 많이 오르는 그런 게 있으니까 뭐 눈치껏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줄여 사용하면 될 것 같아. 어쨌든 이해되지? 어떤 이야기인지? 예, 그래서 이렇게 2023년에 전기요금이 어떻게 인상이 되었는지도 알아보았고 또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도 우리가 공부를 해봤습니다. 예, 여러 가지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